오늘이라는 하루를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나의 작은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이라는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오늘은 오늘 그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이며 오늘 하루 조금 힘들고 조금 괴로운 일이 발목을 잡더라도 오늘을 사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명숙의 맛집 천하 진행의 김명숙입니다.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모처럼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자, 이제 완연한 가을인 것 같습니다. 이 가을이 되면 천고마비의 계절. 예, 말이 살찐다는 계절인데요. 저는 이렇게 먹어도 또 먹고 싶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가을을 정말 마음이 좀 살찌고 우리 몸도 살찌면 안 되겠지만 건강해지기 위한 맛있는 음식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저는 오늘 대사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도 어떤 멋진 분과 또 맛있는 맛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맛의 여행을 떠날지 기대가 되시죠?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뭐 잘 보내고 왔습니다. 예. 자, 우리 관장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해주세요. 예. 시청자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셨죠?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어떻게 보면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 구절을 보니까 가을은 짧고 추억은 길다고 하네요. 앞으로 많은 추억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멋있는 말씀 해주셨어요. 가을은 짧고 추억은 길다. 오늘 관장님과 또 제가 이렇게 만났는데 이 추억도 좀 길게 남을 것 같네요. 아유, 좋습니다. 자, 이제 관장님, 이제 가을하면 사실 많은 것들이 조금 생각나잖아요. 예. 저는 먼저 뭐 코스모스도 생각나고 뭐 그러는데 우리 관장님은 가을하면 특별히 뭐 이렇게 생각나는 거, 추억거리 뭐 있으신가요? 예, 지금 제가 21살 때 실명하고 지금 시각장애 된 지 한 40년 됐는데 가을하면은 우리가 옛날 생각에 파란 하늘, 이 색깔 지금은 안 보이다 보니까 또 곡식 같은 게 그렇게 익었는, 또 과일 같은 게 빨갛게, 또 단풍도 들고, 이런 것들이 늘 그립죠. 예. 그렇군요. 자,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하잖아요. 예. 하늘은 높고, 말이 살찐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제 몸이 자꾸 살이 찌고 있어요. 너무 잘 먹어서. 그러시네. 자, 오늘 또 이렇게 맛있는 또 맛집을 소개해 주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엄청 신나게 달려왔거든요. 아유, 어떤 집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그 제가 어릴 때 저희들 집 근처에 개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옛날에 그 미꾸라지, 메기 이런 거 잡아서 이 체에 걸러갖고 이 추어탕 해준 거, 그게 늘 생각이 나네요. 추어탕, 뭐 보양식이잖아요. 네네네. 예. 그럼 어머니가 꽤 요리 솜씨가 있으셨을 것 같네요.
뭐 여리솜씨라기보다도 네. 예, 자녀들을 위해서 엄마는 네. 뭐 뭐든 간에 해주실 수 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오늘 간장님과 긴 추억을 쌓기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또 이야기 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출발! 예, 출발! 가시죠! 음식도 담백하고 음식도 깔끔하고 뭐 겉절이, 콩나물, 김치 다 잘 담그셔가지고 맛있어서 자주 오고 있어요. 그리고 추어탕은 여기 사장님이 오래되셔가지고 다른 집하고 좀 달라요, 맛이. 이 담백한 맛이 강해서 정말 몸에 좋고 좋아요. 지금 제가 식당 안에 들어왔는데 오, 식당이 좀 넓고 좀 깔끔하네요. 자, 그럼 사장님을 찾아봐야겠죠? 여기 열심히 뭘 하시고 계시는데 혹시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혹시 사장님이세요?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장님 뭐 이렇게 바쁘세요? 이제 정리하느라 제가 이제 여기 네. 맛있는 맛집이라고 제가 예. 또 소문을 듣고 이렇게 왔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어떤 음식을 하는 것이죠? 저희는 이제 민물 장어구이하고 추어탕하고 민물 장어탕하고 이렇게 세 가지를 해요. 그 예. 추어탕, 장어탕, 전문집. 예예 원래 그러시군요. 예, 예. 자, 근데 아까도 점심 때 손님들이 꽤 많이 예. 오셨고 네. 제가 알기로는 이곳에서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27년. 27년. 네. 손님 중에 뭐 20년 단골도 계시고. 네, 다들. 네. 예, 예. 근데 이제 요즘 이제 추어탕도 네. 예전에는 뭐 남도식 무슨식 뭐 네. 이래가지고 예, 예. 그 집마다 이렇게 맛이 조금씩 있었는데 예. 우리 집에 이렇게 손님이 많이 오시는 그 맛의 비결은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이제 하여튼 정성껏 해드리고 양심껏 해드리고 재료 좋은 거 쓰고. 이제 음식을 저희가 직접 다 해요. 다. 예예. 예, 젓갈도 담아서 쓰고 멸치액젓도 이제 생멸치를 봄에 부산에서 가져와서 여기서 직접 담아요. 담아서 한 3년씩 숙성을 시켜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생으로 이렇게 해서 쓰고. 그 젓갈까지도 담으신다고요? 네네. 된장도 여기서 담고. 예, 그러면 뭐 그냥 일단 기본 재료는 예, 예, 예. 믿고 먹을 수 있는 거네요. 예. 제가 먹는다 생각하고 예. 항상. 예, 예. 제가 알기로는 또 우리 사장님이 네. 2대 예. 엄마가 먼저 이제 엄마 하시는 걸 제가 돕다 보니까 이제 네. 배워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며느리도 안 가르쳐주는 거 따님한테. 네. 그렇게 됐네요. 네, 그럼 이제 오늘 네, 저희가 네. 좀 맛을 좀 봐야 되겠는데 네, 네, 네. 오늘 저희들이 맛볼 게 뭐 있을까요? 장어구이하고 민물 장어구이하고 추어탕하고 장어탕하고 이제 조금씩 대접을 해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네. 맛있게 준비해 주시면 네, 맛있게 먹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음식이 나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요 이제 오늘 저희가 먹는 음식이 이제 추어탕과 장어탕인데요. 예. 관장님은 이곳에 오시면 주로 예. 무슨 탕을 잘 드시나요? 그 옛날에는 추어탕을 주로 먹었는데 네. 요즘 와서는 장어탕이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몸에 좋은 거 아셔가지고. 맞습니다. 자, 그래서 관장님이 장어탕, 제가 추어탕인데요. 제가 관장님 거를 예. 제가 조금만 덜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장어탕에는요 예. 이렇게 깻잎하고 버섯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토란대 같은 거 예. 이렇게 좀 들어있다고 하시거든요. 예. 예. 자, 그러면 제가 한 국자 떠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빌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추어탕을 제가 대신 네. 장어탕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어탕을 또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 추어탕에는 이제 부추가 좀 올라가 있습니다. 예, 버섯은 빠졌고요. 그래서 그 맛이 조금 차이가 있을 것 같네요. 자, 밥솥 앞에다 놔드렸습니다. 자, 그럼 밥을 이제 좀 덜어볼까요? 그렇게 네. 제가 하겠습니다. 닭공개. 예. 돌솥밥. 요즘은 이 돌솥 솥밥들이 식당에서 많이들 주시더라고요. 네, 예, 맞아요. 이게 훨씬 예. 더 맛이 있는 것 예, 같아요. 예, 바로 지은 밥. 옛날에는 그 연탄불에다가도 막 밥해서 그. 그렇죠. 가마솥에 누룽지. 네. 예. 누룽지를 좋아하세요? 예, 누룽지. 숭늉을 좋아하세요? 하여튼 누룽지에다가 예, 예 뭐 숭늉 한 그릇 딱 마시면 딱 좋죠. 자, 그러면은 저는 이따가 이거를 박박 긁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우리 관장님은 제가 숭늉을 예. 드실 수 있도록 예. 물을 부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예. 네, 이제 뚜껑을 닫아주시면 추어탕을 한번 먼저 드셔보시고 그럴까요? 네. 자, 추어탕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 맛이죠? 네네네. 추어탕도 맛있는데요. 네. 장어탕도 기대됩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좀 젊었을 때 추어탕을 한번 먹었는데요. 예. 그때는 그냥 갈아가지고 채 거르지 않고 아하. 예 그냥 갈기만 해서 뼈가 있었죠. 네, 까슬까슬하고 예. 뭐 그리고 산초가루인가 막 그거 넣어서 저한테는 그 추어탕 추억이 별로 딱 좋지는 않거든요. 근데 요즘은 다 채 걸러서 이렇게 곱게 해주시니까 맞습니다.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막 이 시래기 같은 거 같이 넣고 푹 끓여서 네, 저는 밥 한 술 말았습니다. 아이고. 추어탕. 그 옛날 맛이 네. 좀 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꾸 여기를 즐겨 찾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보니까 여기 손님들도 한 뭐냐 한두 번 오시는 손님이 아니라 한 번 오시면 단골이 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20년째 단골이신 손님도 오늘 왔다 가셨거든요. 맞아요. 우리 시각장애인들도 네. 여기를 참 즐깁니다. 이게 반찬도 보통 추어탕이면 김치 한두 가지 정도 이렇게 주시는데 여긴 또 상추 겉절이, 상추하고 치커리 이렇게 겉절이도 주세요. 맞아요. 이 집의 명품인 상추 겉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문 즉시 바로 그 자리에서 무쳐서 주시더라고요. 그럼 또 먹어봐야죠. 상추 겉절이도 그냥
좀 쌉쌀한 맛도 있고 이제 치커리 때문에 좀 쌉쌀한 맛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그 양념장에 적당하게 그냥 진짜 겉절이 네. 맛있는 겉절이. 김치 뭐 그 겉절이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이거는 그러니까 좀 뭐 겉절이라기보다 네, 그냥 네. 좀 샐러드 같은 느낌이 좀 나요. 네, 네. 저는 이 추어탕 집에서 콩나물하고 어리굴젓을 주시는 데는 또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 네. 콩나물도 그냥 아삭아삭하게 생겼어요. 우리 관장님 벌써 추어탕 다 드셨네요. 아 맛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장어탕을 또 드셔야겠네요. 그러니까 국물이 구수하고요. 예, 맞습니다. 네. 담백하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추어탕이라는 그런, 이렇게, 안 드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 진흙, 그런 예. 냄새, 좀, 옛날에는 그런 냄새가 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그런 냄새가 없어가지고, 네. 뭐, 요즘은, 네. 그 뭐, 머드 축제도 하고, 네. 그러는데 진흙을 뭐, 네. 찾아다니는데. 네. 자, 이 장어탕은 또 어떤 맛일지. 맞습니다. 예. 또 기대가 되죠. 기대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장어탕에는 이제 버섯도 들어가고 토란도 들어가고 깻잎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맛은 어떨지. 관장님이 왜 장어탕을 더 많이 드시는지 알겠네요. 아, 그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깊은 뜻이 있는데 맛이 되게 깊으네요. 예. 오, 장어탕이요. 묵직합니다. 그러니까 추어탕은 조금 이렇게 살짝 가볍다고 하면은 장어탕은 장어처럼 묵직하네요. 은은한 맛도 있고. 예. 두 가지 맛을 보시면 추어탕만 드셨을 때는 아 추어탕 맛있다 이랬는데 이 장어탕을 먹고 나니까 아유 장어탕이 더 맛있다. 한 개만 잡았으면 후회할 뻔 하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로 오면 장어탕 먹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장어탕에 저는 어리굴젓을 하나 올려 먹어볼래요. 제가 또 젓갈을 좀 좋아해요. 짜진 않으신가요? 여기 사장님이 모든 재료들을 담그신대요. 네. 그러니까 젓갈도 직접. 그리고 이제 좋은 굴이 오면 이것도 양념을 다 하셔서 무치시고. 그래서 뭐 된장, 고추장도 뭐 다 직접 담그셔서 음식을 하시니까 일단은 뭐 편안하게, 속이 편안하게 음식을 드실 수 있는 거죠. 이곳에 오시면. 또 체력이 국력이라고 했으니까 네. 가을에 많이 뭐 보신했다가 겨울에 또 조금 날씬해지시면 되죠. 그러니까 체력만 좀 튼튼해졌으면 좋겠어요. 살은 안 찌고. 저 벌써 장어탕 뚝딱 했습니다. 아유. 그리고 이제 여기 청양고추도 있는데 이제 고추를 넣어서 드셔도 되고요. 뭐 후추도 있고 산초가루도 있어요. 그러니까 식성에 맞게 이렇게 예. 뿌려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엄마가 옛날에는 산초 같은 걸 많이 했는데 네. 그것도 이제
조금씩 나이가 드니까 그런지 네. 자극이 센 거는 조금 싫어지고 네. 아까 말씀대로 조금 부드러우면서 네. 순하면서 네. 네, 그런 게 좋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일단 본연의 맛을 더 느끼고 싶잖아요. 네. 네. 관장님 이제 대전 점자도서관 네. 보니까 이렇게 연임을 하셨더라고요. 예, 예. 지금 이제 10대 관장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꽤 일을 잘해주고 계신가 봐요. 연임하실 정도로 뭐 회원님들이 예.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자 그럼 우리 대전 점자도서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예, 우리 대전 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들께 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우니까 그런 어떤 학습이라든지 또 이런 어떤 교양이나 문화 이런 쪽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제작해주고 보급하는 데 주로 이제 중점을 두고 있으며 그러고 난 뒤에도 또 점자를 홍보 그래서 비시각장애인들 시민들과 함께 예. 장애 인식 개선 또 이런 차원에서도 점자 홍보 이렇게 하고 또 프로그램도 예. 다양하게 그 교육 프로그램 또 독서 프로그램 문화 프로그램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도서관 하면 저희들이 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또 가서 조용히 공부를 하거나 필요한 자료들을 찾아보고 그런 곳인데 또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무슨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네, 저희들은 이제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뭐 영어 회화라든지 또 우리 그 한남대 그 이수민 석좌 교수님 시각장애인이십니다. 이분이 화학 박사님이신데 이제 생활 속의 화학하고 접목을 해서 하는 프로그램 또 전 대전대학교 교장하신 최규범 교장 선생님이 또 건강 강좌 이런 것도 하고 또 이 배달 강좌 지원을 받아서 대전학 강의도 이렇게 대전에 관한 관심이 또 특별히 많은데 그중에 이제 또 동화구연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대전의 전설이나 설화를 기본으로 해서 이 창작 동화를 색동해하고 협약을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뭐 보문산 이야기, 또 뭐 언어성 뭐 효자 이야기, 또 유성온천 전례 이런 거를 만들어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그 지역의 기관이나 이런 행사에 가서 동화구연을 직접 이렇게 함으로써 대전 사랑이 조금 더 깊어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또 독서 프로그램 중에서 신앙송이 있는데 예, 예. 보통 보면은 이제 시들 낭송을 유명한 시 이런 걸 많이 하는데 예. 저희들은 대전에 있는 시인들의 시라든지 이런 거를 찾아다니면서 시비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예. 예, 네, 여기 가까운데 보면은 보문산 사전공원에 뭐 박영래 시인의 전영룬이라는 시비부터 해서 임강빈 시인, 김관식 시인 시비 뭐 이렇게 또 조금 멀리 가면은 이 예술가의 집들 앞에 가면은 한성기 시인의 여기라는 또 시비도 있습니다. 거기 또 엄청 많네요 시비. 네, 그래서 그런 시비들을 우리가 대전 홍보하는 데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하고 있고. 그러면 그러니까 저희들이 익숙해 있던 그런 시가 아닌 우리 대전 지역 시인들의 시를 들어보고 싶다. 예. 그러면은. 점자 도서관에 가면 되나요? 네, 저희들이 프로그램으로도 네.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정도 네. 이런 이제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받아서 신앙송 또 동화구연 네. 이런 공연도 네,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네. 근데 진짜 다양한 일들을 하셔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네. 자, 그럼 조금 저희들이 또 마저 먹고.
이제 오리굴젓을 좀 먹어봐야 되겠어요. 올렸습니다. 어떠세요? 누룽지 네. 그 속량 그냥 먹는 것보다는 네. 훨씬 맛이 좋네요. 그렇죠. 네, 일품이네요. 원래 또 관장님이 또 어리굴 저 이렇게 젓갈 종류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숭늉이랑 같이 먹으니까 네, 맞습니다. 아, 꼭 먹어야 되는 네, 궁합이 맞는 것 같네요. 네. 자, 저희가 이제 거의 뭐 숭늉에다가 젓갈 먹고 했으니까 또 이 집에 스테미너 우리들의 건강을 확실히 더 책임져줄 장어구이를 좀 먹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아유, 그렇죠? 좋죠. 예, 예, 그럼 저희들 얼른 웃다 숭늉 먹고 예, 장어구이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장님, 예. 장어구이가 나왔습니다. 아, 네, 이 장어구이도 이제 보통 뭐 소금구이만 좋아하시는 분, 근데도 아니면 양념구이만 좋아하시는 맞아요. 분이 있는데, 양념 하나, 소금 하나. 그렇죠, 사이좋게. 예, 다. 네, 이제 보통 저희가 상추에 네, 한번 싸서 먹어볼까요? 양념을 좋아하세요? 소금을 좋아하세요? 일단은 소금 먼저 예, 예, 한번 예. 저희 먹어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기 있습니다. 소금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 생강 혹시 생강 올리시나요? 생강도 좋죠. 네, 생강 여기 오케이. 생강 올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마늘 마늘은 예. 예. 그 옆에 쌈장 예. 그리고 파 파김치 올리시려고요? 그, 여긴 쌈장. 예, 예 쌈장. 이건 쌈장. 예. 싶고. 일단 요렇게 해서 한번 맛을 예, 맛을 볼게요. 골고루 생강 맛에다가 마늘 맛에다가 제맛이네요. 장어 맛에다가 근데 장어도 보면은 큰 장어가 있고 뭐 이렇게 장어 종류도 뭐 호수가 있잖아요. 닭도 호수가 있고. 네 맞아요. 근데 제일 맛있는 호수의 장어랍니다. 근데 보통 장어도 저희들이 깻잎이나 상추에다 이렇게 많이 싸 먹거든요. 근데 여기 또 뭐 다른 것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파김치도 주시고 깻잎도 주시고 그러니까 양념은 또 뭐랑 먹어야 맛있고 소금구이는 또 뭐랑 먹어야 맛있는지 이런 또 맛있게 먹는 방법도 또 사장님한테 여쭤봐야죠. 궁합이 뭐가 맞는지 네. 저기 깻잎에다가 깻잎 장아찌에다가 예. 예. 양념 한번 싸서 드셔보세요. 아 깻잎 장아찌에다 양념을 여기 깻잎 장 아, 여기 상에다 놔드렸어요. 어? 앞접시에 아. 그다음에 양념을 양념 장어 예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래요. 예. 오 요건 또 어떤 맛이 날까요? 양념을 깻잎만 이렇게 양념을요 깻잎하고만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깻잎의 향에다가 그리고요 이렇게 그냥 딱 봤을 때는 저는 이제 느낌상 맨날 막 큰
사온 애들만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뭐 씹히는 맛이 좀 덜하겠다 했는데 오 알차게 잘 씹히네요 이 장어가. 씹은스러운 맛이 네. 그 소금구이는 뭐랑 먹으면? 여기 파김치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장어도 놓았습니다. 사 먹지 말고 이제 이렇게 한번 먹어보자. 네. 이게 소금구이는 파김치와. 아하. 네. 사람도 궁합이 맞아야 되지만 네. 음식도 궁합이 다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궁합도 궁합인데요. 아까 싸서 먹었을 때는 사실 이 장어의 식감을 좀 덜 느꼈거든요. 예, 예, 맞습니다. 근데 그냥 깻잎하고 파김치랑만 먹으니까 장어의 식감이 막 더 살아나요. 오, 그러니까 뭐든지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아까는 저희가 소금구이 따로 양념구이 따로 먹었는데 두 개를 같이 한꺼번에 한번 먹어볼까요? 깻잎에다가 아, 두 개 다 입에 들어가실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여기 또 깻잎 장아찌를 앞접시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제가 작은 걸로 드릴게요. 저는 입이 커서 조금 큰 거 먹어도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양념하고 소금 같이. 예. 예. 자, 그러면 한번 입을 크게 벌리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리고 깻잎에다가 양념하고 이 초벌구이를 미리 해주세요. 초벌구이를 미리 해주시는데 놀라운 것은 그 뜨거운 불 앞에 누가 계시느냐? 엄마가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가 2대째 하신다고 하시는데 친정어머니께서 이제 지금 바쁘시니까 나와서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장어 초벌구이를 예, 80 예, 먹으신 어머니께서 그렇게 직접 초벌구이를 해주세요. 옛 솜씨, 옛 손, 예. 손맛 그대로네요. 예. 하고 콩나물국도 한번 드셔보세요. 양념하고 소금 두 가지를 같이 먹으니까요. 예, 예. 힘이 두 배로 나는 것 같아요. 아, 예. 콩나물국도 그냥 깔끔하니 좋네요. 예.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음식이요 좀 순한 것 같아요. 예, 순하고 사장님의 마음처럼 예, 부드럽고 네, 부드럽고 좀 순하신 것 같아요. 엄마 손표. 그런데 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좀 많은 어려움이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참 사람들을 힘들게 하네요. 우리 도서관에도 책을 만들고 또 보급하고 이런 거는 지장이 없는데 프로그램 중에서 대부분 프로그램은 마스크를 끼고 그대로 이제 거리두기 하면서 진행을 하는데 예를 들어 하모니카 같은 경우에는 마스크 끼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잠시 보류하고 있다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서비스가 충분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게 늘 아쉽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입을 사용해서 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지금 못하고 있는 상황이겠네요. 예, 예. 네, 근데 이제 요즘 또 거리두기가 많이 완화돼가지고 이제 많은 이제 또 활동들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예, 예. 우리 점자도서관에서도 이제 후반기에 예, 예. 또 뭐 내년도 그렇고 예. 그런 많은 계획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신앙송 프로그램을 한 달에 한 번씩 공연을 하고 있고 예. 또 조금 있으면은
문학기행이라고 강원도 황순원 문학관, 손학기 문학관에서 예. 몇 개 그룹으로 나눴어. 소규모로 갔다 올 예정이고 또 11월 4일은 점자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뭐 한글이 있듯이 우리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점자가 호명정음이거든요. 그래서 점자 기념일도 준비하고 또 색동회와 함께 대전 창작동화를 만들어서 12월 초에는 그 창작동화 발표회도 예, 동화구연도 할 예정이고 12월 말쯤에는 우리 회원님들이 쓴 예. 글들을 모아서 예. 올록볼록 이야기라는 문학집도 출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록볼록 아, 너무 귀여운데요? 올록볼록? 올록볼록은 예. 저희들이 이제 아까 점자가 올록볼록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아, 점자를 본다고 예. 또 저시력인 분들은 옛날에 오목렌즈, 볼록렌즈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를 연상을 해서 이름을 올록볼록 이야기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귀엽고 재미난 이야기들이 많이 펼쳐질 것 같아요. 많이 기대, 네,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저희가 시각장애인분들을 이렇게 대할 때 사실 이게 잘 모르니까 예, 예, 예. 그냥 덥서 이리 오세요 이렇게 잡아 예, 예.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 저도 오늘 관장님 만난다고 해서 예, 예. 거기 우리 저 점자 도서관 그 홈페이지 들어갔더니 예, 예. 그렇게 안내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조금 이렇게 보고 왔거든요. 고맙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을 대할 때 에티켓 예. 이렇게 있는데 이제 처음에 만나면은 저희들이 안 보이니까 먼저 안녕하세요. 김명숙입니다. 이러면은 예. 우리가 알아듣고 아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인사도 나눌 수 있고 예. 또 이제 길을 갈 때 안내할 때는 팔만 약간 빌려주면은 저희들이 팔꿈치를 잡고 살짝 따라가고 의자 같은데 앉을 때도 여기 의자입니다 하고 짚어주면은 앉을 수 있고 우리 방금 이렇게 식사할 때도 시계 방향으로 예를 들어 앞에 있는 6시 방향은 밥입니다. 네. 또 5시 방향은 국입니다. 또 9시 방향은 상추입니다. 이런 3시 식으로 3시 방향은 콩나물입니다. 네, 이렇게 가르쳐주면은 저희들이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이렇게 잘 챙겨 먹을 수도 있고 그럼 같이 식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네요. 전혀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네, 그래도 네, 크게 문제는 크게, 없습니다. 예. 예, 예. 그럴 수 있군요. 저희들이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 예. 그 같이 대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그러니까 조금 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일이라든가 예. 아까도 뭐 동화구연 같은 거는 예, 직접 예. 우리 시각장애인분들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예, 예. 아니면 누가 대신 읽어주시는 시각장애인들이 예. 직접 외워서 합니다. 네, 동화구연이나 신앙송은 네. 외워서 암송해서 하는 게 원칙이니까 예, 저희들이 다 외워서 합니다. 그럼 재능들은 어디서 이렇게 배우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 점자도서관에서 예.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시청에서 지원을 받는다, 또 장애인 평생 교육 교육원에서 받는다, 뭐 또 이 뭐 다른 기관에서 프로포즈를 해서 사업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실 일들이 너무 많으신데 일단은 좀 건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오늘 장어구 이거 다 드시고 가시자고요 우리가. 예. 제가 또 양념을 두 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을 두 개 올려드렸습니다. 네. 깻잎하고 저기
깻잎김치하고 어떤 게 더 좋으세요? 깻잎이 맛이 좀 더 향이 났네요. 그럼 네. 제가 깻잎도 하나 더 드릴게요. 자, 올렸습니다. 자, 깻잎과 확실히 이 깻잎하고 이 깻잎 향이 참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금 부위는 파김치랑 먹으라고 한 이유를 또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양념 부위에는 어차피 양념이 다 돼 있으니까 예. 깻잎 향을 느끼면서 먹고. 거기 양념 또 하나 있으니까요. 예. 놔둬 주시고요. 저희가 그래도 거의 다 먹었네요. 하고 콩나물도 한번 먹어주고. 콩나물 그것도 맛있어요. 그냥 크게 뭐가 들어가진 않은 것 같은데 국물이 참 깔끔하니 좋습니다. 관장님 너무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맛있게 먹으면서 수다를 떨다 보니까 벌써 마칠 시간이 됐어요. 아유. 시간이 이렇게 금방 후딱 지나갔네요. 오늘 정말 감사드리고요. 우리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당부 말씀이나 아니면 뭐 시각 우리 장애인분들에게 응원의 메시지 예. 전달해 주시죠. 예, 먼저 우리 시각장애인 여러분 장애라는 것은 조금 불편할 따름이지 불가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노력만 한다면은 꿈은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애는 또 다른 능력의 시작이라는 말씀을 꼭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 장애인이 편리한 세상이라면은 비장애인들은 훨씬 더 편리한 세상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조금만 배려해 주신다면은 저희들도 능력을 충분히 발휘해서 또 행복한 대전, 품격 높은 대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관장님 그 말씀 하나하나 다 어록으로 나 좀 남겨놔야 되겠어요. 장애인이 편리하면 비장애인은 더 편리하다. 확 와닿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저는 오늘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또 우리 관장님과 이렇게 저 재미난 이야기도 나누고 또 맛있는 맛을 이렇게 소개받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또 다른 출발점이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또 멋진 분과 맛있는 맛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여기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자로 능력을, 소리로 희망을. 점자 도서관 많이 사랑해주세요.